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연속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양시장 이틀 연속 하락세 이어가면서 현재 1% 넘게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920선, 코스닥은 970선까지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DMZ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애플카, 자율주행 테마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LG노텍의 급등, 그리고 이와 함께 카메라 모듈이나 PCB 같은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픈 채팅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설치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도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전화 상담은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걸어주시고 1번 누르시면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또 혹시나 앞서 소개해드린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잘 모르겠다, 메신저 설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골수의 픽 퀴즈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에게는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문자로 재밌는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세 분에게는 치킨과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치킨과 커피 선물 당첨자 세 분은 방송 마지막에 문자 내용과 함께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분석하는 적중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준금리도 인상이 되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오늘도 시장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요즘 정말 힘든 시장일 겁니다. 여러분들 네. 대부분 아마 손실폭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손실이 크실 겁니다. 뭐 오늘 뉴스들 많이 보셨겠지만 왜 빠졌느냐라고 이제 일단 물어보신다면은 전혀 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브레이너드 후보자가 소위 말해서 뇌파적인 반응을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했는데 인플레이션 억제한 게 가장 중요한 거대다. 통화 정책은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되돌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긴축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구나 하는 우려 같은 것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미국 시장 급락 후에 우리나라 시장도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브레이너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되게 이제 그 비둘기파적인 네. 발언으로 이제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분이 오히려 매파적인 발언을 하니까 정말 이제 시장에서 문제를 좀 크게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에 빠진 것도 있고, 하나 더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부분 때문에 시장에 빠졌다는 얘기는 오전 시황 때부터 여러분들 계속 들으셨을 텐데 지금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 이슈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외적인 이슈들을 조금 더 우리가 주의 있게 보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에 좀 반영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러시아와 지금 미국 그리고 주요국들, 나토 주요국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한 지난달에도 그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제 전투기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장에서 미국에 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면전이 발생을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지금 뭐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그것들 대외적인 악재로도 가져갈 수 있고 그게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는 측면들 아직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빠질 종목 빠질 수 있는 이제 명분들 좀 남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주식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대외적 변수도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은 뉴스에서 잘 안 다루고 있고 또 이제 시장 판단하는데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밤 자기 전에 새벽까지 이제 자기 좀 불안하다 보니까 네. 거의 새벽 한 3시가 넘어서 잠드는 것 같아요. 3시, 4시로 잠드는데 미국 시장 초창기 초반에는 나쁘진 않았거든요. 조금 이제 하락이었었는데 급하게 밀려 내려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오늘 금리 인상까지 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제 지금 시장에 좀 반영되면서 부담을 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개파락 이후에 소위 말해서 개파락 하락폭을 좀 줄이다가 다시 한번 이제 하락폭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1.3%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이 지금 1.2%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장인 건 맞아요. 그리고 가장 이제 우려되는 거는 오늘 이제 또 나온 뉴스가 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300만 원씩 추가적으로 추경 편성을 해서 주겠다 이런 뉴스도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금리 인상을 하면은 어쨌든 간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사실 금리 인상을 한다고 물가에 바로 반영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분명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비해서 소상공인들이나 또 개인들의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이자 부담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고 이번에 이제 그 거리두기 대책도 바로 발표가 됐지만은 사실 시간 제한이 풀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고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의견들도 여러분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간 가장 서민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니까 실제 소비력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가장 이제 두려운 거는 뭐냐면은 대출을 많이 받아놨거든요. 사실 이제 이번 그 정권의 초창기에 청년들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크게 해줬잖아요. 그게 이제 제 주변에서도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뭐 이제 내는 이자가 몇십만 원씩 늘어났다라고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자 부담 늘어나고 소상공인들도 망가지고 경기는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이게 나중에 정말 이제 큰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에 반영이 될까봐 두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그런 악재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측면들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오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모든 원인의 근거는 코로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일단 계속 백신이 나오고 있고 치료제가 나오고 있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오미크론 이후에는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선반영되기 시작하면은 다시 지수가 조금 하방 경직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오랜만에 이제 그 업종 차트를 좀 보면은 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6월을 고점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종목도 손실이 많으실 겁니다. 손실이 많고 계속 손실만 쌓여가는 경우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탓이 아닙니다. 시장이 좀 안 좋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장이 좀 어려워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2900선 정도에서는 지지를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팔고 나가거나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예 주식을 영원히 안 할 것 같으면은 팔고 나가셔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퇴출 대항이 되면은 나중에 올라왔을 때 그걸 보면서 배 아프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빨리 하시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 복귀해 보면서 내 매수 이유가 아직 살아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더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브레이너드 부의장 말고도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긴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는 발언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좀 지수가 반등을 하다가도 이 긴축 우려가 계속해서 좀 시장의 리스크가 되고 있고요. 또 이 밖에도 해외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또 오늘 국내 금리 인상 이슈도 또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 코스피 2900선은 잘 지켜주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좀 천천히 매매 전략 세워보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오늘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적중 한마디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전화 주시면 또 매일 두 분과 함께 전화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도 바로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이 오픈 채팅방도 많이 활용해 보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고 또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전장 시장 분석 들어봤고요. 이어서 적중 골수의 픽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익률 리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점검해 볼 종목은 유비벨록스입니다. 최근에 이 마이 데이터 사업 좀 부각이 되면서 또 이번 달 초에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는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이제 뭐 거의 연중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네.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에 있습니다. 추세가 좋은 종목도 사실 일찍 버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데 대비해서 저희가 이 종목을 매수가 15,000원대 말씀드렸고 11월 19일에 말씀드렸어요. 사실 얼마 기간 안 된 기간이거든요. 지금 1월 14일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 와중에 또 장도 안 좋았는데 네. 4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쭉 차트를 당겨보면은 현재 구간이 한 2015년 고점대 인근과 비슷한 구간이거든요. 이제 곧 이 구간은 물론 한 방에 돌파해주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지만 장도 좀 안 좋고 이제 장이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되면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생각보다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빠져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반등할 때는 빠르게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해보시고 나머지는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되 절반 정도 지금 이제 진입하실 구간은 아니고 절반 차익 실현한 걸로 다른 이제 조금 낙폭이 큰 종목들 당연히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로 비중을 좀 옮겨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4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장이 어려운 만큼 좀 보유하신 분들은 절반 정도 매도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나머지 비중만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리뷰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또 오늘자 골수의 픽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다양한 골수의 픽 종목들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골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페이지에 이렇게 매일매일 골수의 픽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총 7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과연 오늘의 퀴즈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파로 시작하는 파땡땡 세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자, 힌트 키워드 한번 공개해 주시죠. 오늘 코스닥 종목이고요. 가전제품, 태양광, LG에너지 솔루션 네 가지 키워드를 또 확인해 봤습니다. 가전 쪽에 이제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좀 힌트를 들어볼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힌트들을 드렸는데 네. 오늘 장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 항상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장이 안 좋을 때는 계속 나쁜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쁜 뉴스들이 나오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라든지 데이터들은 사실 결과치를 분석하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네. 증권사라든지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만약에 어제 미국 시장 급락을 했다. 그러면 왜 급락했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하라고 이제 월급 주는 거니까요. 찾다 보면은 나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들의 상당 부분은 결과치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맞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치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맞추는 종목들을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앞을 보는 매매를 해야지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쁜 뉴스들이 많이 나온다.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취향을 말씀을 줘야 되니까 나쁜 뉴스들을 말씀드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들 또 잘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검토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고 네. 일단 유의사 같은 경우는 코스닥 5,000원대 종목입니다. 네. 코스닥 5,000원대 종목이고 디스플레이나 AV 등의 이제 AV가 이제 그 오디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사운드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부르는 네. 가전 제품 생산 업체입니다. 이쪽의 매출이 가장 큰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하는 사업들이 되게 이제 다채로워요.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장치를 생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종목들이라든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기 있으면 이제 상장이 됩니다. 네.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LFP 시장 확대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제 뭐 1경이 넘는 그런 이제 자금 규모가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파워넷 같은 경우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저 못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발음이 이제 안 좋아서. 오늘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 정도는 아무도 못 들으셨을 거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FP 네. 국제 인증 취득과 배터리팩 모두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관련해서 수혜 기대감도 있는 8월 시작하는 방금 들으셨을 분도 계시겠죠. 들으셨던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 오늘 장도 안 좋기 때문에 재밌는 이야기라든지 또 오늘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금요일에는 장이 좋으면 좋아서 한 잔. 나쁘면 나빠서 한잔 하는 시간이니까 많이들 재미있는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고 오늘 장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 네. 혼자 지금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고 있는지 이 고민이 제일 어렵거든요. 네. 그럴 때 밑에 지금 QR코드 나와 있는데 여기 찍고 들어오시면은 저희 이제 무료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종목 상담도 마저 해드리고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들 혹은 지금 중요한 뉴스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함께 주식을 좀 하시면은 어려운 시장을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QR코드 찍고 들어오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구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함께 시장을 좀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호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 좀 여러 개 있어서 이름 힌트를 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시원하게 공개해 주실 줄은 몰랐네요. 근데 약간 좀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종목 아닙니까? 너무 힘이 있어 보여서 네. 과학의 목소리에 힘을 준 게 아닌가. 너무 나왔어요. 그렇죠. 네. 마음속에서 나와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네, 자 이름 세 글자인데 영어 글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약간 힘이 느껴지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이름 힌트까지 드리면서 디스플레이나 오디오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또 태양광 관련주로도 움직일 수 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수혜 기대감도 있다라는 총 네 가지의 힌트를 드렸습니다.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도 정답자 다섯 분께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문자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세 분에게는 치킨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적중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민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그럼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나손해보험.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900원 10%. 네, 매수가 4,900원이세요. 언제쯤에 매수하셨어요? 아, 이거 엄청 오래된 건데, 한 6개월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네. 5천 원 아래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네. 제 매수가까지 올 수 있나 그거 하고, 네. 아니면은 장기로 가져갈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가나. 알겠습니다. 또 길게 가져가실 생각도 있으신 것 같은데 매수가 회복 가능할지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볼까요, 장관님? 일단 이 종목을 사신 자리가 뭐 아주 나쁜 자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같이 급락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 뉴스 보신 거 있죠? 실손보험료 좀 올린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 네. 네. 그런 측면들도 반영될 수 있고. 또 이제 그 실적은 일단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같이 밀린 상황도 있고 시선 부분이 올렸을 때 수혜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장이 안 좋을 때 이 종목이 지금 1.6% 빠지고 있잖아 오늘. 근데 사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견조할 수도 있습니다. 장이 지금 워낙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 종목을 갖고 있으면 결론적으로 매수가까지 가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매수가까지 간다.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매수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고 매수가에서도 사실 지금 시장이 바닥을 잡고 올라온 매수가로 도달할 수 있고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 보유하시고 매수가 되더라도 다 팔지 마시고 절반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지금 구간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보험주도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매수가까지 회복이 되더라도 다 매도하지 마시고 일부 비중은 남겨놓고 살펴보자라는 의견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에코바이오. 네, 에코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매수가는 9,734원에 네. 비중 40%요. 네, 9,734원에 비중 40% 맞으시죠? 예, 예. 네, 이 종목도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예, 지금 이 가격에 올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네. 이게 장기로 가야 될지 물타 기술을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지도 궁금하시고 또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 종목을 한 물타기를 좀 하신 종목인가요? 비중이 40%라고 하셨는데. 예, 네, 중간에 한번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그 물타기 한 다음에 한 번 더 빠진 거죠? 그러면은요. 그렇죠.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예. 그린 수소 관련된 이제 이슈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 건 맞아요. 근데 예.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좀 잘 바닥을 잡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예. 많이 내려왔는데 사실 많이 내려왔고 추세적으로 좀 어려운 구간이 있고 사실 그 전에 이제 예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선거할 때 친환경 관련주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때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그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고 조정을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예. 현재 구간에서 예. 전에 이제 올라갈 때 눌림목을 줬던 한 6,000원대 중반 정도 가격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친환경 문제, 특히 탄소 배출과 관련된 이슈들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고 바이든 예. 정부가 이제 들어서가지고 바로 친환경 정책을 하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죠. 왜냐하면 일단은 경제부터 살려야 되니까 뭐 친환경을 당장 예. 이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힘들었지만 이제 임기 중간쯤 되면 이제 하나씩 풀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때 한번 또 이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 지금 구간에서 보유는 가능하시는데 이 종목의 40% 비중은 지금도 많은 비중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6,500원대가 깨지면은 좀 어려운 구간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손절가 6,500원 일단 잡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바닥권에서 돌리는 종목이 아니고 한번 올라왔다가 조정을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6,500원 손절가는 잡으시고 그 자리가 예. 깨지지 않는다면은 제 생각에는 횡보 후에 장이 지금 많이 예. 빠졌잖아요. 장이 조금 예. 올라올 때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고 올라오면은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1분기 안에는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올해 1분기는 좀 지나봐야지 추세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아마 6,500원대를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옆으로 힘을 좀 모아서 단기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한 2~3개월 정도는 지나서 단기 바닥을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 올리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다면은 차라리 지금 가격대가 아니라 8,000원대가 넘어서 좀 더 비싸져서 하락 추세가 멈춘 걸 확인한 다음에 사시는 게 차라리 나으세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 자세하게 제시해 드렸으니까 추가 매수 의견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분과 전화 상담 모두 마무리해 봤고요.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 회피 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파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 코스닥 5,000원대의 디스플레이 등 가전제품 생산 업체다라는 내용을 드렸고요. 두 번째 힌트는 태양광 인버터 제품 생산 및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수혜주다라는 내용을 드렸습니다. 또 헷갈리실 수 있을 분들을 위해서 약간 힘이 느껴진다라는 이름 힌트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금요일인 만큼 재미있는 사연들도 함께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도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 상담은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1시간만으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먼저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고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보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상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 652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운 시스템, 비중은 50%이고 매수가는 18,000원, 이제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한운 시스템은 자동차 부품주인데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4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매수가랑 좀 차이가 있으시네요. 한운 시스템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을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운 시스템이 지금 중요한 지지라인을 다 깨버린 네.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일본 기업으로부터 인수설이 좀 나오면서, 인수설이 나온 다음에 바로 이제 급등을 실수했는데, 그 갭상승 한 다음에 음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거기에 이제 거래량에 실린 음봉이 나와버린 상황이 됐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수급이 좀 꼬여버린 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봉 이후로는 지금 추세를 많이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매수가도 높으시고 비중도 지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손절을 해야 될 때 사실 장기 이평선 때를 이탈했을 때 13,000원대에서 14,000원대 정도에서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데 손절 자체를 좀 못하신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때 뉴스가 있어서 갭상승을 했다가 그다음에 바로 이제 그 음봉이 나와가지고 거래량이 실려버린 상황이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큰 손들이 이제 손을 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는 음봉이라서 손절가를 작게 잡고 어쨌든간 지금 당장 이제 던지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장이 안 좋았고 장이 지금 빠지고 있고 장이 반등할 때 또 많이 빠진 과대한 종목들이 대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정리하시라는 말씀은 드리진 않지만은 이 종목도 어느 정도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온 다음에는 좀 정리하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를 일단 잡고 가셔야 됩니다. 좀 추세적으로 잘못하면 하락 추세에 급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지금 12,400원이니까요. 11,500원까지만 보시고 대반등을 주면 일단 13,500원에서 14,000원까지는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14,000원대가 되면은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락 추세에 들어간 종목을 50% 비중, 풀 비중으로 가져가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1차 목표가 14,000원, 그리고 손절가 11,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락 추세로 지지 라인을 계속 깨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정리 의견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손절가 11,500원 제시해 드렸고 또 1차 목표가는 14,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978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매수가 29,000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ABL 바이오가 이번에 또 1조 3천억 원 규모 기술 수출 소식이 나오면서 이틀 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어제는 살짝 좀 내려왔다가 오늘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근데 매수가를 보니까 예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매수를 하셨거나 네.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그 단타로 들어가셨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들어갔으면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됐고 이런 스토리들이 벌어질 텐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일단 이벤트는 소멸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단기로 오래 가지고 계셨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빠져나오시고 단기나 단타 치려고 들어갔다고 하시면은 현재 차트 보시면은 어제 이제 매드팩토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음봉이 좀 나왔다가 오늘 양봉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그 종가쯤에 양봉이 아니라 윗꼬리가 나오고 음봉이 나오거나 윗꼬리가 크게 나와버리면은 일단 손절을 하더라도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단기로 들어갔으면은 이게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려면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현재 구간 정도가 이어진다면은 다음 주까지 추세를 보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3일선 정도를 기준으로 급등주는 5일선이 아니라 3일선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3일선을 기준으로 그 구간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한번 가져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단기 매매는 손절가를 짧게 잡고 그리고 애초에 들어갈 때는 목표 매도가를 잡고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게 어렵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평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가져가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단기인지 장기인지 나눠서 여러 가지 전략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자 같은 경우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36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오늘 이러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매도, 보유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먼저 주셨고요. 종목은 나노스 매수가가 6,800원에 비중 40%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노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내내 좀 횡보를 하다가 올해 들어서 좀 계속 하락세가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거의 7%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4,375원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지고 가도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 하는 일 자체는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이제 그 핸드폰 부품을 하고 있는 회사지만은 실제는 이제 그 관계사를 통해가지고 바이오 쪽을 좀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이런 이제 최근에 제가 뭐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은 제약바이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데 제약바이오가 좀 너무 안 좋아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경우에 따라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매드팩터나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지지 라인을 지금 너무 이제 쉽게 깨버리고 있고 여기서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의 구간이 지금 들어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급등 후에 눌림목을 주고 만약에 이 종목이 더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구간 전에 전저점 정도 지지해줬던 5,000원대 초반 정도 구간은 지켜줘야 됩니다. 이 자리를 못 지켜주고 어제 이제 그 외대팩토 영향 때문에 더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제 보니까 거의 뭐 하종가까지 갔다가 이제 윗꼬리를 들어 올려 얼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밑에 한번 이제 하한가까지 찍고 밑골을 들어 올렸다면은 오늘 무조건 양봉을 내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매물을 받아줄 수 있는 매물 자체를 한번 먹고 빠져나와 버렸기 때문에 제 생각엔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스는 좀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 드렸으니까 오늘 드린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83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AMT 매수가는 4,280원에 비중 5%, 삼성전자 반도체 유통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망이 어떤지요? 늘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반도체 유통 업체로 또 삼성전자랑 함께 이제 고객사라고 소식이 나오면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주가가 한 4,095원 정도 좀 최근에는 힘이 없습니다.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시장에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힘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하루에 네. 이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라든지 호재가 있는 개별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 종목들 항상 말씀드린 뭐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실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그런 측면 생각해 보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0%가 넘는 영업이익과 78%가 넘는 매출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실적도 좋고 물론 실적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최근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 보시면은 현재 구간
전에 이제 한번 지지를 줬던 단기 바닥을 잡았던 매물대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좀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등 후에 조정 후에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한 4,000원대에서 지지가 된다면은 소위 말하는 쌍바닥을 찍고 대반등을 줄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 시장이 올라갈 때 이런 실적이 좋은 종목도 위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실 구간은 아니고 가지고 계시고 또 시장이 반등을 해준다면은 5,500원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은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망과 함께 보유 의견 제시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는 766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OCI, 매수가는 12만 1,500원에 비중 10%입니다. 답장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OCI 이제 태양광 관련주인데 고점이 작년 한 10월 정도 그때 고점이었고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낙폭이 큽니다. 오늘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OCI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오늘 외국인 기관에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지지 구간까지 다 깬 상태입니다. OCI가 한번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진짜 뭐 걷잡을 수 없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뭐 한참 올라갈 때 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그 옛날에 뭐 남자의 주식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만 빠질 때는 정말 요즘에 급하게 빠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가도 이제 깨버렸고 해서 제 생각에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원래 이 종목이 최소한 10만원대에서 지지를 해줬어야 됩니다. 전에도 10만원대 정도는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뭐, 장이 안 좋은 영향도 물론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손절가를 러프하게 잡는다면은, 한 481선, 장기 2평대 가격대 정도까지는 지지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9만원 정도 손절가를 잡고, 9만원대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장이 한 반등을 해주면 한번, 눌림목을 줬다가 한번 털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9만원 손절가를 잡고 좀 대응을 해보시되 9만원이 깨지면은 이 종목은 급하게 빠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좀 특성이 한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은 세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9만원 손절가는 조금 중요하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OCI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9만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9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매수가 2만 600원에 비중 5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오늘 현재가랑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오늘 한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2만 1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원전 관련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예전만큼 그렇게 큰 탄력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한 200일선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두산중공업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지가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네. 위에 하방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원전 이제 EU에서 이제 원전 사업도 이제 그린 사업 쪽으로 포함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원전 관련주 나쁘지 않았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던 자리들 이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방도 막혀 있고 지금 하방도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제한되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다가 옆으로 누워있는 상황이고 매수가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비중 50%를 이 종목에 담아가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전에 이제 한 2만 원대 중반 자리에서 강한 이제 저항선을 보여주고 있고 적어도 한 241선 정도에서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상방도 막혀 있고 하방도 막혀 있을 때는 옆으로 누워버릴 수 있는데 누울 때 시간만 끌일 수도 있어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이 계속 안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낙폭이 큰 종목들이 반등할 때 세게 반등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낙폭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실폭도 크지 않고 지금 매수가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상방이 좀 막혀있고 횡보기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50% 비중을 두산중공업이 좀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또 사실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두산중공업 얘기만 들어도 엄청나게 무겁다고 삼성전자보다 더 무겁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 낙폭이 좀 좋은데 큰데 실적은 좋은 이제 소위 말해서 단기 회사에 문제가 없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진 종목도 위주로 조금 담아가신다면은 단기 수익을 내시는 데 좀 나은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중 축소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는 지지해주고 있긴 하지만 상단이 막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매수가랑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16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 매수가 6만 원에 비중 20%, 손절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진짜 1년 이상 계속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매수는 좀 최근에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닥권일까 하면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바닥권이다라고 하려면은 바닥인지 확인하고 양봉 나오는 거 확인하고 추세 돌리는 거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제약바이오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은 들어가 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은 거의 적자 폭이 크고, 보시면 시뻘겋죠? 시뻘겋고, 대신 이제 신약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신약 관련된 뉴스들이 나와 있었는데, 보시면 추세적으로 하락한 종목이고, 추세적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여러분들은 V자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락한 종목은 항상 옆으로 누워서 횡보를 하고 바닥을 잡은 다음에 다시 하방 테스트를 한 다음에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갖고 계시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갑자기 급등을 하기를 기대하는, 소위 말하는 기도 매매 영역에 지금 계시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거나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매매를 하기는 어렵고, 그런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식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띄우기 위해서는 큰손 형님들이 어느 정도 매집도 해줘야 되고 지켜줘야 될 자리는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은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수가 아주 높으신 건 아니니까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좀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은 제넥신으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골수의 필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퀴즈 8로 시작하는 총 3가지 글자의 종목이었고요. 가전제품 생산업체,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LG엔솔 상장 기대감, 이런 힌트들을 드렸습니다. 자,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퀴즈 정답은 파워넷이었습니다. 네, 파워넷 가격 전략도 들어볼까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잘 잡아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시가는 저희가 항상 매수가는 이제 시가를 잡아옵니다. 5,630원인데 지금 장이 좀 밀리는 관계로 한 5,600원이니까 30원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구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이제 다른 종목들 흘러내려온 종목들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장기 입평대 가격 의미 있는 가격들을 지지해주는지 지지해주지 않는지, 혹은 깨고 내려왔으면 빠르게 반등해 주는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가에서는.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는 큰손 형님들이 본인 이제 평단가보다 밑에까지 내려가는 걸 잘 보지 않거든요. 이거 웬만하면 지지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차트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어도 중요한 구간들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고, 찍고 올라오는 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목표가 7,500원, 손절가 5,000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파워넷이었고요. 제시드린 가격 전략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오늘 저희 마음을 적중시킨 오늘의 히트 문자 3개 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3671번님, 파워넷 오늘 드디어 봤다. 내 눈, 내 귀로 금요일 이벤트 같은 영재 전문가님의 실수를 본방사수의 즐거움, 이렇게 또 즐겁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또 정답 유출 실수가 또 사실 저희 방송의 소소한 재미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희한하게 짠 것처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사실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미 잊으셨어요? 아, 그럼요. 아, 요즘에 또 김상현 전문가님이 실수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제 김상현 전문가가 네. 그 피골 피로를 이기기 위해서 네. 이제 그 핫식스 막 레드불 이런 걸 많이 먹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체력이 좀 돌아온 것 같아요. 효과가 있나 보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 다음엔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 316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정답 파워넷 2022년 힘내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한 해가 되세요. 힘, 파워 이러면서 굉장히 또 힘찬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파이팅이 있으신데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2022년 새해가 됐는데 네. 물론 새해가 되자마자 장이 뭐 이모냥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힘이 좀 없어 빠지실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식이라는 게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이 많습니다. 안 좋은 날에 잘 이제 모아놓고 좋은 날에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자꾸 이제 안 좋다 하면은 안 좋은 뉴스만 자꾸 또 들리게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많이 하시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심리거든요. 그래서 그 심리를 잘 좀 견뎌 나갔으면 좋겠다. 근원적으로 해나가셔야지 주식에서 수익이 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전문가님이 제일 슬퍼 보이셔가지고 커피 선물을 전문가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치킨 주세요. 치킨이요? 아,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문자를 좀 보내봐야겠네요. 네, 힘내시고요. 다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문자 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는 749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파워넷이군요. 매일은 아니지만 시간할 때마다 시청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전문가님의 안내 감사드립니다. 라는 또 우리 친절한 시청자님의 문자 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1등 문자 뽑아볼까요, 전문가님? 그래도 항상 네. 저희 방송을 자주 시청해주시는 것 같은 1번 3671님의 문자 한번 뽑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금요일 이벤트로 오늘 또 즐겁게 또 즐거운 실수 하나 확인을 해주신 3671번님을 오늘 1등으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3671번님께는 치킨 선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다른 두 분에게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 건데 한 4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좀 천천히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영지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이렇게 상담과 또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양시장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코스피 현재 1%대, 코스닥도 함께 1%대 큰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코스피가 조금 더 낙폭을 키웠네요. 1.46% 내림세 속에 2920선까지 깨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4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특히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을 많이 팔고 있고요. 금융투자 위주로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기관 쪽에서는 현재 가치도 대형주 위주로 둘 다 지금 팔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장초에는 외국인들은 매수로 들어오다가 바로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규모를 내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양쪽이 모두 대형주 쪽으로 매도세가 나왔다면 여기는 지금 외국인은 제조업 쪽으로 기관은 IT 쪽에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카메라 모듈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LG 이노텍이 테슬라와 애플의 전장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이 됐습니다. TF팀을 지금 형성을 해서 조직 개편이 이뤄졌고요. 이 때문에 조금 더 가시화된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LG노텍 벌써 9.65%대까지 상승세를 많이 키워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다양한 카메라 모두 부품주들도 함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셀트리온 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셀트리온 분식회계에 대한 안건을 제대로 한번 이야기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이 6%,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 모두 8%의 큰 폭의 낙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흥국 F&B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였죠. 스타벅스의 이제 커피 가격이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음료 베이스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흥국 F&B의 강한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부터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4.81%의 강세 흐름. 여기에 지금 마켓컬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으면서 그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내고 있습니다. 4,25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주민이었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보다 코스피 낙폭이 더 큽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상위 30위권 내에서 일제히 하락 중이고 단 두 종목만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일단 LG생활건강이 강보합권 정도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3%대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있다고 하니까요. 이 MLCC 분야 분석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흐름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